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을 들으면서 해장 먹방을 한다고는 했는데 참 이게 무서워요. 일단은 오늘 준비한 먹방은 마밤 바로 요거 핵불닭볶음면 올해가 2017년 정유년 닭띠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정판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한정판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 핵불닭볶음면 이렇게 나온 거 막상 끓이긴 했는데 강렬하게 두 배로 화끈한 맛. 제가 불닭볶음면까지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어봤을 때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틈새라면도 먹어봤거든요. 틈새라면까지는 먹어봤는데 여기 보면 치킨 카레 맛 베이스가 돼 있고요. 불닭 레벨은 자 입문자 치즈 불닭 볶음면하고 쿨 불닭 비빔면. 쿨 불닭 비빔면은 올해 여름에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스코빌 지수가 2323이래요. 자, 그리고 일반 불닭 볶음면이 4404. 그리고 불닭 볶음 탕면은 제가 안 먹어봤어요. 불닭 볶음 탕면이 4705이거든요. 그리고 핵 불닭 볶음이 8706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핵불닭 아무리 핵불닭 볶음면이라고 해도 뭐냐 봉지로 끓인 거하고 이 컵으로 출시된 거하고요 스코빌 지수가 차이가 있어요. 컵으로 나온 게덜 매워요. 봉지로 나온 게 최고봉이거든요. 자,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끓여왔고요. 면을 끓여왔어요. 면을 끓여왔고, 이제 스프를 뿌릴 건데. 제가 만일에 무슨 상황이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대비책으로, 이제 안 매운 거, 사리곰탕면을 하나 준비를 해왔고요. 이것도 지금 물을 받아놨고, 우유? 그리고 밀키스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뭐냐 푸파 대회에서도 제가 우유의 힘을 안 빌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빌려야 될것 같아. 미치겠어.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참 괜찮아요. 내가 아는 동생 크리에이터도 핵불닭 볶음면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해보지 뭐. 자, 일단은 위벽 보호를 위해서 우유를 하나 먹어보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는 약간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소주를 한두 잔인가 세잔 마셨고 그리고 매화수를 또세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장을 하고자 지금 핵불닭볶음면을 준비한 거예요. 일명 해장 방송이죠. 일단 위벽 보호 차원에서 우유를 한 모금만 마셨어요. 우유도 준비했고 밀키스도 준비했고 만일에 대비해서 사리곰탕도 준비했어요. 새내생님 어서 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짜잔. 불닭볶음면 액상스프를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봉지라면이에요. 뭐냐 얼마 전에 철구님하고 창현님하고 남순이가 셋이서 핵불닭볶음면 컵라면으로 5개 푸파를 했었잖아요. 5개 푸파했는데 창현님이 4분 13초 걸렸고 남순이가 5분 30초 걸렸더라고요. 근데 남순이가
한 다섯, 네개 반까지는 훨씬 빨리 먹었는데,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시다가 사레가 들렀더라고. 그래서 남순이가 5분 30초 됐고, 철구님은 되게 빨리 먹다가 네 개까지 먹고 실신 연기를 했어. 철구님 실신 연기하다고 그 토커냈죠. 근데 그세 명은 그 컵라면으로 먹었어. 하지만 저는, 근데 저는 일단 푸파는 아니에요. 저는 푸파는 아니고 그냥 저는 해장 차원에서 맛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봉지 한 개만 끓였어요. 봉지 한 개만 사서 끓였고요. 뜯었는데 무섭다 지금. 아, 튈것 같아. 한번 뿌려보도록. 뿌리는데 지금 무서워. 무슨 검붉은 핏자국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일단은 스프는 아낌없이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덜 맵게 하는 방법으로 뭐 스프를 좀덜덜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냄비에다가 면을 끓이고 나서요 물을 조금 덜 버렸어요. 물론 지금 그것도 좀 많이 쫄았어. 그래서 아마 별 효용은 없을 것 같고요. 참, 일단은 냄새는 약간 매운 치킨 카레 맛이 나요. 그 치킨 카레 그 베이스가 돼 있고요. 자, 일단 이거를 비비고 후레이크를 넣어볼게요. 골고루 비벼줄게요. 어이씨, 면 굳었어. 역시 이게 방송으로 보여주려고 화면에 보여주다 보면 이게 굳어요. 다행히 안에 국물을 제가 살짝 놔둬가지고 비벼지는 건 아마 잘 비벼질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푸파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국물 없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잘 비벼지게 국물을 조금 놔뒀고. 몰라요. 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겠지? 오늘 살아갈 수 있겠잖아? 지금 웃는 게 아니야. 되게 달짝지근해. 일단 양념은. 이것도 골고루 무리도록 할게요. 진짜 여기다 진짜 김을 섞으면 또더 맛있다고는 하는데 김이 다 떨어졌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푸파가 아니에요. 아, 우유 한 모금 더 마셔야 될것 같아. 엠브로님이 얼마 전에 그거 테스트를 했대요. 손에 벌써 다 묻었어. 휴지 좀 닦고. 엠브로님이 핵불닭 소스 10개를 얹고 거기다가 봉지 1개를 끓여가지고 실험을 했었죠. 근데 그걸 또 드셨어. 진짜 대단해. 자, 만일에 대비해서 저는 사리곰탕면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매운 거 먹으면서 이거 안 곁들였잖아요. 지금 나도 엄청 그 긴장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제가 여기다 위에 그 화면 위에 지금 움직이는 자막을 띄워놨잖아요. 핵불닭볶음면이 스코빌 지수가 8706이고, 틈새라면이 8557이고, 하바네로가 5930이에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장난 업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아, 무섭다.
제가 틈새 라면을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틈새 라면은 아무래도 국물 라면이다 보니까 장이 매운 라면이고요. 이 불닭볶음면은 입이 매운 라면이죠. 근데 제가 원래 매운 걸 먹을 때 입에서는 잘 받아요. 근데 속이 좀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빈속은 아니라는 거 지금. 근데 이제 술 약속을 갔다 와서 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썸네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썸네일용으로 한번 잠깐 찍을게. 무섭다. 이거 되게 애절한 표정으로 찍고 있어야지. 자, 썸네일 했으니까 먹어보겠어요. 나 이거 살수 있겠지? 괜찮을 거야. 면발이 조금 두꺼워요. 그리고요, 제가 갓짬뽕은 되게 무리 없이 먹었거든요? 근데 갓짬뽕이 스코빌 지수가 6000이래. 이 삼양라면서요. 갓짬뽕이 그렇게 매웠나? 딱히 그렇게까지 안 매웠던 것 같은데, 나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갓짬뽕. 그 갓짬뽕은 분말 스프죠?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럴 때 빨리.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나마 내가 이게 흡입하듯이 빨아들이면요, 호흡하면서 더 호흡기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진 않겠어요. 최대한 롱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나 이거 한 젓가락 먹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은니미님 어서 오세요. 중화가 필요해서 내가 원래 틈새라면 먹을 때도 막 우유, 밀키스 이런 거안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좀. 자, 한입이 이런데, 과연? 끝까지 완봉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제가 북경원 매운짬뽕 3단계까지는 제가 완뽕을 해봤어요. 4단계는 제가 완뽕을 못하고 푸파 대회만 해봤지. 그 경기 광주 그 북경원 있잖아요. 그 이낙장님 실패한 때. 거루님은 성공했죠. 거루님은 완뽕했지. 내가 생각하기에 철구님도 그 북경원 매운짬뽕을 못 먹을 것 같아. 하여간 나는 철구님과 창현님과 남순이가 먹었던 핵불닭볶음면 컵보다 매운 걸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원래 컵이 덜 매워. 자, 심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게 입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오랫동안 올라와. 하지만 저는 계속 곰탕 국물을 마시고 있죠. 괜찮아, 집에 설렁탕 국물이 또 있어. 거의 진짜 이건. 근데 이제 슬슬 나 머리가 막 가려워지려 그래. 막 아마 땀이 날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근데 원래 매운 거 뜨겁게 먹으면 그게 더 맵죠. 괜찮아. 나는 푸파가 아니야. 나는 푸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나도 푸파하면 그다못 먹을 것 같아. 나도 푸파하면 이 핵불닭은 좀 힘들 것 같아. 분명 나는 틈새라면도 버텼는데. 내가 틈새라면은 첫 직장 다녔을 때 먹어봤어요. 할수 있을 거야. 멀쩡님 어서오세요. 하여간, 일단은 이 컵보다는 이 봉지라면이 스코빌 지수가 조금 더 높다는 거. 핵불닭볶음 컵이요. 그큰 컵이 스코빌 지수가 6000대예요. 그 갓짬뽕보다 조금 매운 정도? 갓짬뽕이 스코빌 지수가 6000이고. 근데 사실 저도 그러면 그 철구님, 창현님 그리고 남순이가 했던 것처럼 한번 저도 한번 컵으로 사와볼까 했거든요. 스코빌 지수요? 그 매운 걸 나타내는 지수, 매운 정도. 그 틈새라면이 원래 저렇게 높아요. 봉지라면. 그러니까 그 GS에서는 조금 덜 맵게 나오는 거고, 그 팔도에서 나와서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진짜 틈새라면 있잖아요. 그 음식점에서 끓이는 거. 틈새라면 분식집에서. 그게 그거예요.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된다는 거 진짜인가요? 잠깐만, 이게 먹기 전으로 호흡을 잘해야지 매운 걸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스트레스요? 제가 그 틈새라면을 처음 먹어본 게그첫 직장 갔을 때예요. 첫 직장 가서 그날 그 직장 상사한테 좀 갈굼을 당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번 평소엔 개떡만 먹던 거를 제가 빨개떡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날 막 집에 간 뒷골이 당겨 죽겠더라. 근데 그러고 나서는요, 되게 익숙하게 먹었어, 그다음부터. 틈새라면은. 참고로 저 틈새라면 먹을 때는 이렇게 우유 안 먹었어요. 그냥 물만 마셨지. 이제 슬슬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세아님도 그 남캠 세아님 있잖아요. 그 세아님도 그 핵불닭볶음 컵으로 세 개를 드셔봤는데, 유튜브에 제목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는 되게 먹음직스럽다? 스트레스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 제가 틈새라면 빨개떡을 처음 먹어봤을 때, 무슨 스트레스 해소라기보다는 진짜 속이 뒤집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카페베네 들러가지고 그 요거트 스무디? 그거 마셨던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이게 봉지라면 하나 끓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불닭으로 끓이고 이 연출만 이렇게 한거 아니냐 하는 거 같아서 봉지 스프 봉지가 막 자꾸 막 삐져나오죠. 일단 우겨 넣고 계속 먹도록 할게요. 근데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먹고 해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거 먹고 해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단 걸로 해소해요. 원래는 단 걸로 해소하는데, 한번 올해는 정유년 그 닭띠의 해라고 이 핵불닭 볶음면이 2017년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닭띠의 한정판. 자, 다시 심호흡을 가다듬고 한 입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후루룩 빨아들이면 더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그 북경원 매운 짬뽕은요, 양도 엄청 많아가지고 면을 나중에 따로 줘요. 그리고 그 완뽕 기준은 면도 먹어야지 완뽕이야. 근데 이제 거의 경기광주 북경원이 그 예전에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경기광주시가.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완뽕 성공한 사람이 2015년을 끝으로 없었대요. 근데 지난 겨울 그 푸파대회 때 거루님이 완뽕 성공했죠. 거루님이 완뽕을 했었고, 제가 이걸 먹어보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사전학습을 했어요. 근데 다들 그 매운 리액션이 쩔더라. 근데 이제 저도 슬슬 약간 이게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몇 젓가락 먹어보니까. 저는 이게 비염이 있어가지고 원래 냄새를 잘못 맡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북경원에서도 그 3단계하고 4단계의 차이가, 4단계는 청양고추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4단계 냄새가 안 났어, 비염이라. 근데 이제 겁나게 맵긴 하죠. 그래서 창현님이 나보고 그러더라. 그냥 그 맛있게 먹는? 어쨌든 저는 뭐 타이머 태그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나름의 그 파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먹고 해장한다고 지금 파이트 하고 있는 거야.
나름의 좀제 나름대로의 스킬을 써서 먹고는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저는 밀키스도 패트를 하나 사왔어요. 우유는 집에 있던 거였고, 아, 이제 목 뒤에서 땀나고 있어. 아, 집에 치즈도 없는데. 잠깐. 좀 속을 달래는 차원에서 사리곰탕면을. 제가 지금 사리곰탕면 국물만 먹고 있는 이유가 면은 좀 뜨겁잖아요. 원래 매울 때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맵거든.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핵불닭볶음면 일반인 버전. 일반인이 핵불닭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에휴. 나 지금 머리 뒤에 엄청 땀났어요. 무슨.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쪽에는 지금 땀이 안 났는데, 지금 여기 뒷골에 지금 엄청 땀이 나고 있는데요, 머리에. 딱 여기만 따지면, 그거예요. 나 무슨, 펌프 한 코인 달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땀 나. 땀이 올라온다. 땀좀 닦고. 아. 여러분들, 일반인이 먹으면 이래요. 자,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는 리액션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막, 매워, 이런 여자분들을 애 낳는 소리 정도로 그렇게 매운 리액션을 보이진 않는데, 지금 머리 뒤쪽으로 지금 땀이 나고 있어. 땀이 이쪽부터 나고 있어 지금. 무슨 나 오락실 가서 뭐 펌프하고 왔니? 약간 그런 기분 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저녁에 성당 청년들하고 이렇게 술 약속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소주 한세 잔인가 마시고 매화수 한세 잔인가 네 잔인가 마셨거든요. 지금 그거 해장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뭘로 푸세요? 좀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어요. 단 거를 먹는다든지 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요즘은 막, 펌프를 한다든지, 요즘 펌프 동영상도 찍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방송할 때 뭐냐, 말하면서 스트레스 풀면, 아, 이거요? 이거 한 봉이에요. 이거 한 봉을 제가 넓은 접시에 그냥 편 거예요. 넓은 접시에 폈어요. 한 봉을. 좀잘 비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한 접시로 하면 그래도 좀잘 보이잖아, 비주얼이. 저는 한 번에 두 개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일반 불닭볶음을. 그리고 이거는 핵불닭볶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불닭볶음면은요, 달걀을 넣으면 뭐 달걀을 풀면 좀덜 매워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반숙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그 볶을 때 넣고 풀면서 볶으면요, 달걀도 매워진다, 그 양념이 물들어가지고. 그 원래 뜨거울 때 볶으면 그거 더 맵잖아요. 하여간 그때 창현님이 4분 13초 걸려가지고 그 먹고 바로 방송을 끄셨고요. 그때 그 BJ 3명이서 푸파 대결할 때 창현님이 4분 13초 만에 먹기는 먹고 방송을 껐어 바로. 그리고 남순이가 한 4개 반까지를 4분대로 컷을 했는데, 그리고 남순이는 우유를 먹다가 사레가 들려가지고 결국 페이스가 떨어져서 5분 30초가 걸렸어요. 철구님은 실격. 철구님은 실격. 위안 아프세요? 아, 저는 위가 아프진 않아요. 맞아요. 그때 남순이 우유 사려 걸렸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핵불닭 갖다가 푸파하니? 해가지고 내가 진짜 참 경악을 했지. 자,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요.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저 위는 좀 견딜만한데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불닭 먹으면 위염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위염이 걸리진 않아요. 걸렸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렸지. 아니, 위장에 부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장이 솔직히 너무 빨리 나와요. 제가 과민성이거든요. 그 과민성이어가지고 장에서 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어딜 막 가고 막 빨개떡이요? 그럭저럭 먹을만해요. 요즘은 익숙해졌어. 근데 이제 빨개떡을 먹으면요, 빨개떡은 좀 먹고 나서 좀막 뒷골이 땡기고 장이 맵고 그런 라면인데, 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입이 맵죠, 조금.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입에서는 매운맛을 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영향이 있어요. 제가 비염이라서 냄새를 잘못 맡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운 향을 잘못 맡아요. 그게 약간 좀.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거를 빨리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히 뭐 철구님이나 창현님처럼, 아니면 이낙장님 뭐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푸파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요. 전문 푸드파이터는 아니에요. 아, 저 빨개떡 먹을 때저 물하고 단무지만 먹었어요. 그 단무지는 셀프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물하고. 틈새라면 음식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단무지를 파인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니, 단무지는 남기지만 않으면 몇 개든 가져다 먹으면 되거든. 단무지에 의존을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국물에다 먹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틈새라면 집에서는요, 밥을 줄때 찬밥을 줘요. 그래서 찬밥을 조금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좀 매운맛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말아 먹으면 좀 맵겠지. 응. 곁들여 먹으면 매운맛이 좀 중화돼요. 자, 근데 이게 밑으로 갈수록 지금 소스가 고여 있거든요. 이제 좀 무서워질라 그런다. 여러분, 저 주작 아니에요. 저 이거 봉지예요. 그 창현님하고 철구님하고 남순이는 그 이거보다 조금 덜 매운 컵으로 푸파를 했는데 저는 지금 봉지 먹고 있어요. 그 핵불닭 컵은 스코빌 지수가 6,000대예요. 이거는 8,700대야.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푸파로 안 하고 그 그쵸 원래 그 매운 라면들이요 컵라면이 조금 덜 매워요. 생각해보세요. 양이 적잖아, 봉지보다. 봉지보다 양이 적잖아. 그래서 그래요. 양이 적어가지고 소스도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럴 거야. 아니, 우유는, 그러니까 제가 틈새라면 먹을 때 우유를 안 먹었거든요. 지금은 우유가 필요해. 아, 그리고 이제 슬슬 올라와. 슬슬 올라와 이제. 이술 먹고 해장한답시고 지금 이걸 먹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푸파를 할수 없는 이유가 이게 술 먹고 해장이잖아요. 이미 배가 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위험 상황이 되면 아마 그때는 포기를 하겠죠. 위험 상황이 되면 포기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저는 밀키스를 따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오늘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핵불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올해에만 나오는 한정판이거든요. 올해에만 나온 한정판이야. 데뷔 차원에서 지금 이거 사리곰탕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입술, 나 입술 빨개져. 뭐 잠깐만. 나쥐 잡아먹은 것 같아. 쥐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단 저는 일단 그리고 지금 이거 양을 보니까요, 나 지금 한 3분의 2 먹었어. 3분의 2 먹었어. 자, 여러분 소스만 보여드릴게요. 뒷담회어 보이죠? 진짜 나 이거 소스 뿌리면서 솔직히 무서웠어. 소스 뿌리면서 무서웠어요, 나. 아니, 근데 이제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진짜 푸드파이터들처럼 그 10분 타이머 택 재고 푸파했으면 나 그러면 나 못했을 거야. 물론 여기 이제 유튜브 편집본에는 다른 그 푸드파이터들처럼 뭐그 내가 그 브금을 깔고 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는.
뭔가 웅장하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 어우, 진짜 머리 뒤쪽으로 땀이 막 나고 있어. 아직까진 괜찮아요. 나 아직까진 괜찮아. 무엇보다 아직 밀키스를 까지 않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고기님하고 밥님이 같이 막 이거를 드시는데, 둘이서 한개 끓였거든요? 근데 둘이서 엄청나게 리액션이 과하더라고. 리액션 쩔더라고. 막 서로 막 밀키스를 막 마셔대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봤고요. 일단은 나는 사전학습으로 계속 코기님의 그 유튜브 한번 봤고, 철구님, 차견님, 그리고 남순이의 3인 푸파 대결? 그거를 봤었죠. 근데 그때, 아마 철구님은 그때 한번 토를 시원하게 하고 컨텐츠를 이어간 것 같던데, 창현님하고 남순이는 그거 먹고 바로 방송 껐어. 남순이하고 철구님이 동갑이죠. 89년생. 아, 보는 분들이 더 매워. 아, 근데 방송 화면에서 토하면 그건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철구님은 그 스튜디오 문 밖으로 나가서 토했어. 철구님이 그래서 토해서 실격됐고, 그리고 그거 있어요. 작년 여름 때 아마 복날이었을 거야. 복날 때그 비글즈 팀하고 벤츠님하고 그 4대1 짜장면 푸드파이트 대결했잖아요. 그때 벤츠님이 13그릇인가 14그릇인가에서 멈췄는데, 그 비글즈 팀이 17그릇을 먹고 있었는데, 철구님이 토하는 바람에 실격했죠. 그래서 비겼죠. 지태님 괜찮으시겠어요? 아까보다 얼굴이 빨개지심. 아, 그거는 내가 아까 술 먹고 와서 살짝 빨개진 거고요. 그때 시청자 수한 10만 명 찍었죠? 철구님 방송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때 벤츠님이 그 인천 스튜디오에서 그 촬영을 하고 다시 대전에 있는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방송을 켜신 거야. 복날 먹방 안 했다고 닭고기들을 사와서 또 먹방을 하시더라, 새벽 4시에. 벤츠님 더 대단해. 그렇게 먹고 집에 가서 또 먹방해. 그래서 막 새벽 4시에 또 벤츠님 방송에서 또 수천 명이 봤다는. 근데 벤츠님도 진짜 맛있게 많이 잘 드시죠? 근데 나 하마터면 사례들을 뻔했어. 그래서 이제 벤츠님은 맛있게 잘 드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맛있게 많이 먹는 분이고, 그리고 엠브로님도 맛있게 많이 먹죠. 지금 먹방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양으로 따지면 엠브로님이 제일 많이 먹어요. 엠브로님은 일단 그리고 벤츠님보다 체격도 크잖아. 그래서인지 모르게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엠브로님은 아시아나항공인가? 거기 가가지고 기내식 종류별로 그거를 막다 먹어가지고 또 시청자 10만 명 찍은 적 있죠. 그쵸? 벤츠님이 아마 그두 번째일 거야. 그리고 원래 벤츠님은 원래 푸드파이트 쪽은 아니었죠. 그리고 엠브로님은
이제 파비가 되고 나서는 그 이제 컨텐츠로 한다고 그 실험 먹방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핵불닭을 요 접시에다가요 소스 10개를 뿌리고 면은 한 개만 끓여가지고 그거를 드시더라. 그 열나게 맵던데 그렇게 하면. 소스 10개 뿌리고 거기다 면한 개. 예, 소스 10개로. 핵불닭을.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면은 겁나 매웠는데 그밥 비벼 먹으니까 덜 매웠대요. 밥은 좀덜 매웠대. 그게 그럴 수 그건 약간 이해가 될수 있는 게그 원래 밥이 먹으면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 그 약간 탄수화물들이 좀 그렇잖아. 먹으면 단맛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밀가루보다는 쌀이 더 그게 강하죠. 쌀이 더 단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그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 있어요. 나 그거 먹어봤던 것 같아. 그 홍대 길거리 걷다가 그 아이스크림 코너에 그 파는 집인데 거기서 이천 쌀로 만든 그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거 맛있어. 티모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솔직히 한 봉지는 금방 먹겠다. 이게 내가 중간중간에 그 내가 맛의 느낌을 얘기해 주면서 먹어서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막판에 갈수록 너무 빨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색깔이 점점 피색깔이 돼가죠? 색깔이 점점 피색깔이 돼가고 있어. 아, 저 빨개떡도, 저 시간 재보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밥 먹으려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식사할 때 타임어택을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식사하면서 뭐 다른 거 보면서도 먹고 뭐 되게 저는 그냥 천천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물론 술 먹으러 가면 술도 많이 먹죠. 저는 원래 타임어택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먹으면 이제 속이 뒤틀리지. 사실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안 먹어요. 그 증세를 없애보자.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릇 색깔이요. 역류성 지근은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좀 제가 그 식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먹기 때문에 아 이제 입이 좀 뜨겁다. 이 매운 부분 먹으니까. 면은 다 먹었어요. 소스는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거 소스 내가 들이마시면 그거는 안될것 같아.
둘다 그 음미야 음미야. 그리고 저는요, 우유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이제 몇 모금 나눠서 따라서 뿐이지, 우유 한 컵? 아, 그거 정도 마신 것 같은데, 다 먹고 나니까 이게, 입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 파이어! 바라바라바바, 바라바라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핵불닭볶음면, 봉지라면 한 봉지 도전은 성공을 했고요. 한 봉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한 번에 두 개는 못 먹을 것 같고,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게 이런 맛이구나, 하고 먹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다음은 두 봉지인가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나 이제 입이 뜨거워. 두 봉지 먹으면 두 봉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구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무리에 제 몸을 혹사하는 먹방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 리뷰 차원에서 먹어본 거지, 리뷰하려고 먹어본 거지, 진짜 뭐 도전하려고 먹은 건 아니에요. 하여간 이게 2017년 정유년 닭띠의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번은 먹어볼 만은 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처럼 뭔가 색다른 맛을 보고 싶은 그런 약간 미식가들 있잖아요. 미식가들은 한 번은 먹어볼 만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한 봉지도 버거우시구나. 근데 이거를 굳이 또 먹어보시겠어요, 승훈씨? 하면 저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이거는 약간 그 챌린지 차원에서 먹어보는 거지, 그냥 그 즐기려면요, 그냥 제일 안전하게 치즈 불닭볶음면을 드세요. 제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장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세아님이 유튜브에서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라고 써놓은 이유를 알 것 같기는 해. 자, 일단 그렇고요. 저는 원래 이 사리곰탕은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국물만 끓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잘 처리를 해야죠. 다 먹으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해장을 성공했고, 이제 약간 트름기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한 개를 무리 없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토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토는 안 할 것 같아. 토커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오늘 모르겠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토크 좀 더 하다가 방송을 끝낼 건데, 아마 오늘 방송 끝나면, 아마 잠 못 자고 화장실을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 있어요. 잠은 못 자고 화장실 갈 것 같아. 화장실에서 계속 눈 붙일 것 같아.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몬스터 슈퍼리그를 하면서